예, 그러면은 유쾌하게 되는 그 경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돼 있을까 하고 보니까 회개하고 죄를 다 없애버리면 그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른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이 주석하고 있는 가려부분 기별 1권을 살펴보니까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언제 이르러 온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더러움을 다 정결하게 씻고 늦은 비 소나기가 쏟아질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르겠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어제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봤는데,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 일본의 아리따 히데오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대 리듬 운동이 도움이 된다. 하나는 씹기 운동이고, 두 번째는 호흡 운동이고, 세 번째는 걷기 운동인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정말 유쾌하게 이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똑같은 3대 리듬 운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로토닌과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영육의 씹기 리듬 운동 그 중에서도 이 세로토닌과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100번 씹기 운동, 영육의 100번 씹기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치료봉사 278페이지에 보면은 씹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소화불량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바칠 수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보존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키지 말고 보통은 급하면 어떻게 해요? 털어넣고 나가죠.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쁜데.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차라리 적게 먹을지라도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큼은 그 법칙은 범하면 안 된다.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법칙 하나만 오늘 온전히 깨달아도 우리들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래 씹을수록 좋다는 것인데 몇번 씹으면 좋을까요? 30번 씹자라고 얘기하는 요양원도 있고 아주 많이 얘기하면 50번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100번을 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붙어 있던
질병도 이 지독한 인간에게는 못 살겠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100번 씹는 습관의 놀라운 7가지 연구 결과들, 그 효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번을 씹으면 씹을 때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다양한 효소와 호르몬들이 함께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씹을 때 프티알린, 아밀라제라고도 해요. 이 소화효소 하나 나오는 것으로만 초등학교 때 배우고 끝났을 텐데 여기저기 연구한 결과들을 다 모아보니까 적어도 11종류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치료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데 절대적이에요. 또 리파제도 나옵니다. 단백질도 여기서 일부가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 글로불린 A가 나오는데 항체가 나옵니다. 항체가 나와요. 병원균이 웬만하면 여기서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락토페린, 항바이러스, 항균성, 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오래 씹으면 여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라이소자임, 살균 작용을 하는 치료제가 침과 함께 나옵니다. 또 포록시다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가 나옵니다. 또 파로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어요. 뼈와 치아를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나이 들어서 뼈가 약해지고 이빨이 약해지면 그날부터 늙는 겁니다. 그날부터 늙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오래 씹으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인데 혈액순환 안 되면서 늙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씹는 시간만큼 분비가 되는 거예요. 또 NGF가 분비가 되는데 뇌신경 기능 회복시켜주는 신경성 인자입니다. 요게 부족하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또 뮤신이 나오는데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치석을 또 방지해 줘요. 오래 씹으면은 스케일링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평생 스케일링을 한 게 한 손가락으로 꼬질 만큼도 안 돼요. 그 치과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이래 거짓말. 그럼 한번 해줘봐라 좀. 그랬더니 오 진짜네. 나 10년 전에 한번 누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 씹으면은 이 뮤신이 나와서 스케일링이 끼지 않을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네,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또 거스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미뢰가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밥을 해주면은 어떤 땐 짜고 어떤 땐 싱겁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미뢰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래 씹으면 얘가 생성이 돼서 90세 먹어도 맛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씹을 때 침이 나오고 침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소화효소와 그리고 호르몬들이 나온다. 여기 한 페이지만 하고 오늘 강의 끝내도 100번 안 씹을 사람 없겠죠? 근데 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 도대체가 왜 100번을 내가 평생 안 씹고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았나 하는 후회가 막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 된 왔다 간 사람들은 다 100번을 씹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안 씹으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냥 5번 씹고 삼켰지. 이걸 어떻게 알고 5번 씹고 그냥 삼키겠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100번을 씹을 때 먹은 음식이 잘 소화가 돼서 좋기도 하지만
영적인 음식도 우리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요즘 나 100번 성경 읽었어. 나 1000번 읽었어. 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얼마나 꼭꼭 씹어서 먹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100번 읽어서 암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절의 말씀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영감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구절을 오랫동안 씹고 명상하면서 목사님이 씹어서 넣어준 거 말고 내가 씹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계속 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하는 걸 읊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이 영적인 세계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제가 다른 책까지 그렇게 잘 안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책만 펼치면 한 페이지를 읽기 전에 잠이 와요. 그런데 정말 요 의미를 깨달으면서 읽고 또 읽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책을 많이 봐야 새로운 설교가 나오지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목매달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구절을 씹고 또 씹고 목욕탕에 가서도 씹고 자다가도 씹고 그러면서 이 책을 6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내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 맛은 보지 못했을 거다. 그 새로운 맛이 나올 때까지 씹는 편입니다. 저는 어렵게 설교 안 해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을 누구보다도 오래 씹어보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이야,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맛있다. 그때 그 맛으로 기쁘게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오래 씹을 때에 그때 성령이 이론이 아니고 가슴이 터져나올 것처럼 뜨겁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 대학 2학년 때 그 맛을 제가 보면서 3개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보고 3개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맛에 취해가지고 막 보는데 그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기쁜지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력이 0.2로 떨어져가지고 칠판 글씨가 안 보였는데 1.2로 그냥 환해져 버렸어요. 3개월 지나고서.
제가 위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 고등학교 젊은 나이에 구체증이 있었어요. 어쩌다 한번 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 걸려 있어요. 조금 빨리 먹으면 그냥 또 하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외할머니 손잡고 대학 1학년 때 미아리국에 구체증 내려준다고 하는 할머니까지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장이 안 좋았는데 100번 씹는 법을 깨닫고 나서 지금은 저보다 위장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따지자고 그래, 억울하다고. 진짜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반백이었던 머리카락이 진짜 완전히 검정머리로 바뀌어요. 이론적인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만나기를 원하면 그냥 쑥 읽던 그 말씀 수천 번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맛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모든 좌절과 낭망 얼마든지 견디고 7번 넘어졌어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그때 싹이 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100번을 씹으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페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이 논문집, 2005년 11월 호에 일본의 도쿄 의치 대학에서 모리 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20분 동안 씹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씹기 시작해서 5분 딱 지나니까 피 속에 세로토닌이 막 증가되기 시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계속 20분 동안 씹으니까 계속 증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딱 20분 지나서 씹는 것을 멈췄더니 거기서 세로토닌 증가가 딱 정지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씹을 때 세로토닌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세로토닌이 나오면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 그랬는데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오래 씹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배운 것처럼 이 세로토닌 공장이 딱 햇볕으로 스위치가 켜져서 자극인자가 오면은 이 세로토닌 공장이 정말 신이 나기 위해서 씹기 운동을 할 때에 잘 만들어진다고도 했는데 세로토닌은 뇌 안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뇌 밖에서도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중에서 90% 이상은 뇌 밖에 있는 이 소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장에 보면 이렇게 너플너플 육모 털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 육모 털 표면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파란색을 띠고 있는 가끔 가물에 콩나듯 하나씩 있는 세포가 있죠. 요게 장 크롬화 친화성 세포인데 이 육모 표면적에서 1% 미만밖에 되질 않아요. 너무 적어서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규명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셀이라고 하는 세포지에서 드디어 이 엔트로크로마핀 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최근에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잘 소화돼서 트리포판이 되면은 요 EC세포가 트리토판을 흡수해가지고 거기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 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트립토판이 나오질 않고 단백질 덩어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콩을 먹었어도 단백질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잘게 잘게 소화가 된 트립토판 아미노산이어야 이 작은 이시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되는데, 아무리 단백질 많이 먹었어도 다섯 번 씹고서는 트립토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면 몇 번 씹자? 100번을 씹자.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90%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씹는 횟수와 관계가 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오래 씹어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세상에서 참 힘들 때 있습니다. 마음에 그냥 요동이 치면서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하자. 너만 성깔 있어. 이런 사건들이 몇 번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놀라운 영적인 세로토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도저히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인데 그날 저녁에 제일 큰 평안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물시험, 불시험 속에서도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명상하면은 거기에서 다니엘이 느꼈었던 그 평안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던 그 모세가 느꼈었던 그 평안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0번을 씹는 습관을 가지면 위장병이 예방되고 위장병이 걸렸어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위장병 환자를 만나봤지만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100번 씹는 거 실천하면 다 낫는 걸 봅니다. 자, 위장을 보면은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꿀꺽 삼키면은 식도로 내려가서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출입문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언제나 닫아주는 기가 막힌 문이에요. 위장에 들어가면은 위장에서 위산이 나와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여기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유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문은 센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다른 거 안 봐요.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유미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봐요. 즉 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죽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아요. 다 죽이 됐습니다. 그럼 신호를 보내고 오케이 하고 그때만 열어줘요. 자, 그러면 왜 다섯 번 씹으면 위장병이 걸릴 수밖에 없을까? 위장병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 씹고 꿀꺽 삼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에 들어간 이 음식은
다섯 번만 씻고 삼켰을 때 아마 재수 없는 밥풀떼기만 한 반토막 났을 거고 웬만한 밥풀떼기는 통째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정사정 안 봐줘요 얘는. 하여튼 죽이 들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입에서 몇 번만 씹었으면은 다 진 이겨졌을 텐데 밥풀떼기가 통째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은 무기는 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번 씹은 사람보다도 5번 씹어서 삼킨 사람의 몸에서는 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산 과다증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위산을 아무리 아무리 많이 분비시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전용 효소이지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아니에요. 근데 밥풀떼기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위산을 아무리 많이 분비시켜도 밥풀떼기는 좀처럼 녹지 않고 이 위벽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밥풀떼기 녹기 전에 위벽이 먼저 녹아요. 그래서 위염이 옵니다. 위 점막을 꿰뚫고 더 이 염증이 깊어진다. 위궤양이 돼요. 반복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이 염증을 만들어내면은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위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북 삼성병원에서 위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강북 삼성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 1,89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밥을 몇 분이나 먹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5분 이상 나는 밥을 먹습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들을 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아이고 나는 뭐 5분밖에 안 먹어요. 7분이면 끝나요. 15분 미만으로 밥 먹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15분 이상 먹는 사람에 비해서 위염 발생 위험도가 171%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틀림없이 빨리 먹는 사람들은 위장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이미 생긴 위장병까지도 치료가 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이 현미밥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현미밥을 먹는데 먹는 습관은 5번 그냥 씹고 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현미밥이 그냥 대변으로 굴러나옵니다. 백미를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현미를 먹었더니 그냥 나는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이다. 그런 체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번만 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100번 씹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현미밥이든지 콩이든지 100번을 씹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여기서 다 죽이 돼요. 그런데 지가 어떻게 위장에 들어가서 다시 붙어가지고 다시 굴러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인간은 없다니까 이 세상에. 네? 어떤 인간이라도 100번을 씹으면 그냥 다 똥이 돼서 나오지. 어떻게 이 현미밥이 그냥 굴러나온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번 씹는 습관 하나 딱 길들이면 소화 안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도 도대체가 성경은 어려워서 못 보겠다.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만화책 읽듯이 읽으니까 어려운 거지. 예?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명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도 맛보지 못한 맛이 그때 우러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쉬운 책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명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의미를 깨달았네. 이게 전도입니다. 남이 씹어준 맛 전하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한번 시험적으로 한 구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거기서 어떤 맛이 우러나오는지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자,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 얼마나 많은 균이 살고 있는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숫자보다 더 많아요. 내 세포 수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해균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유익균도 적당히 있어야만 됩니다. 부패균도 좀 있어야지 시체가 죽었는데 천년만년 그대로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균이 적당하게 균형만 이루면은 유해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100년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힘만 엇비슷하면 지금처럼 100년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섯 번 씹고 삼키는 게 문제입니다. 다섯 번 씹고 삼키면은 위장에 밥풀떼기 하나가 들어갈 것이고 위산이 이거 녹을 때까지 막 분비가 되는데 이거 다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이거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 이것도 다 살자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인데 위산을 막 계속 많이 분비하다 보니까 위벽이 부멍나게 생겼네. 살자고 하는 짓인데 더 빨리 죽게 생겼어요. 그럼 위장에서 타협을 합니다. 야, 이거 문 안 열어주는 법칙도 다 주인 양만 살려고 만들어준 법칙 아니냐. 그런데 계속 위산 죽이 될 때까지 높이면 위장 구멍나서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100번 씹은 사람 것처럼 아주 곱게 소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쯤에서 내려주자. 그래서 이 유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소장까지 내려온 음식을 보면 100번을 씹은 사람들은요 어떤 밥을 먹었어도 탄수화물은 이 육모 작은 문으로 들어갈 만한 사이즈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다 쪼개져 있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다 소화가 돼 있어요. 지방은 지방산 글리세롤 하나 될 때까지 다 쪼개져 있어서 얘가 육모가 설렁 춤을 추면은 옛날 채 쳐보셨죠? 채 구멍보다 작은 밀가루는 살살 흔들면 밑으로 다 빠지고 한참 흔들면 뭐밖에 안 남아요? 돌멩이밖에 안 남아. 딱 버리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동체를 넣어놔서 내가 안 흔들어도 돼요.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100번 씹은 사람은 탄수화물은 다 밑으로 떨어지고 아미노산 다 흡수되고 지방산 글리세롤 다 흡수되고 한참 채치다 보면 뭐밖에 안 남아요? 독소만 남는 거예요. 그럼 대변으로 버리면 천년만년 질병 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다섯 번 씹은 사람은 봐주자 해가지고 탄수화물, 포도당이 막 200개씩 뭉쳐있는 애가 들어와 있어요. 아미노산 500개 뭉쳐있는 애가 들어와 있어. 지방산 100개 뭉쳐있는 애가 들어있어. 분명히 영양소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요 육모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흡수가 되지 않고 이 덩치 큰 덩어리들이 따뜻한 장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썩는다는 얘기는 누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유해균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부패균이 먹었어. 내 세포 밥 먹어준 줄 알았어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서 그거
세포 밥 준다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부패균만 밥을 먹여주고 살았어 한평생. 부패균만 숫자가 늘어나. 먹으면 썩어. 계속 배는 부글부글 끓어. 아파. 설사만 나와. 때로는 변비가 돼. 너무 잘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책 읽는 것만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육적인 음식을 오래 씹어먹는 것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유익균이 많아지면은 먹는 음식마다 얘가 먹어가지고 부패시키고 독소가 많아져요. 그럼 그 독소로 육모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섯 번 씹고 삼키는 습관이 오래된 사람들의 장을 보면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쫙 이해가 되고 흡수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하면은 오래오래 명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이라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더 읽고 더 명상하고 더 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아,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셨구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드디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해줍니다. 자, 건강한 사람, 100번씩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장이 이렇게 예뻐요. 장, 벽, 세포가 있고 얘가 치밀하게 붙어 있고 그 위에는 너풀너풀너풀 육모 털이 있고 그 위에는 투명한 점액질 물질인 뮤신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영양분은 흡수하고 독소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가 막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독소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냥 철벽을 쳐버리면 영양소도 못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영양소 다 들어오게 한다고 그냥 구멍 크게 다 내놓으면 독소도 다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만들었으면 뭐해? 관리를 잘못하는데. 잘 관리하라고 66권 두꺼운 매뉴얼을 줬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100번씩 씹지 않았을 때에 덩어리진 큰 입자의 영양소가 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얘는 흡수가 안 되고 부패균의 밥이 되고 썩어서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독소가 요 육모를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아까처럼 예쁜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요렇게 육모가 다 살아있어서 잘 소화된 영양소만 흡수가 되고 덩치 큰 독소는 다 버려주게 돼 있어요. 원래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 덩치 큰 독소는 육모의 그 작은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고 아주 잘게 소화된 영양소만 육모 문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소가 아무리 머리를 디밀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포와 세포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소장벽 세포들은 친밀결합 단백질로 악요풀보다도 더욱더 단단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독소는 절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 씹으면 소화가 안 된 이 영양소가 썩으면서 독소가 돼가지고 일단 여기 기가 막히게 코팅해준 뮤신이 낡아가지고 반투명하게 변해버려요. 영양소도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모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 소장, 벽세포 중간에 친밀결합 단백질 조직이 다 녹아가지고 새 들어와요, 독소가. 이런 것을 장이 샌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영양소 흡수해주는 육모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양결핍형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또 이 속에서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소장벽 세포까지 녹아가지고 독소가 새 들어와요. 새 들어온 독소가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몸 어디에서 달라붙었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이 달리 붙습니다. 내독소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소장에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는데 이 독소가 득실득실하는 데서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많은 독소들과 싸우다 보니까 지쳐요. 지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딱 월급 갖다 주면은 하루 세끼 밥만 해주고 나머지 낮에지는 테레비나 보고 이렇게 지내면 저녁에 남편이 다 퇴근하고 오면은 오늘 얼마나 고생하셨느냐고 양복도 벗겨주고 또 잘하면 발까지 씻어줄는지도 몰라. 그런데 월급은 쥐꼬리 알만큼 갖다 주니까 생활이 안 돼. 밥도 해줘야지, 청소도 해줘야지, 또 낮에 또 가서 또 아르바이트 하고 와야지. 다 파김치가 됐는데 딱 집에 또 한 잔 걸치고 오더니 재떨이 그러네. 그러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렇게 예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이게 알러지입니다. 이렇게 지친 요 면역세포가 뭐 조금만 이상한 거 들어오면은 막 그냥 예민하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게 알러지 정체입니다. 아무리 발라도 안 나서요. 아토피 안 났습니다. 그러나 100번 씹는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요 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면은 면역세포도 이제 살맛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양복도 벗겨주고, 발도 씻어주고, 알러지 싹, 아토피 싹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해지면은 면역세포가 예민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잘못 건드리면 부엌칼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덤벼요.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 자기 세포를 죽일 정도로 횟가닥 갔어요. 자가면역 질병인 것입니다. 수많은 자가면역 질병들은 장부터 치료를 해야 돼요. 100번 씹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5번 씹고 삼키면 절대로 독소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 소장벽이 틈이 생겨요. 새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서 수많은 불치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을 만화책 읽듯이 읽지 말고 꼭 씹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어떻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쑥 읽었으면 무슨 뜻이야? 그런데 명상하고 명상하고 명상하면 그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여기서 살아 움직입니다.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노선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는 말아라. 이 말씀을 안 읽었으면 1개월 동안 말을 안 해. 성질머리가 그래. 자기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래. 그게 뭘 자랑이라고 또 막, 자기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 제일 못난입니다, 이 성격이. 얼마나 못난 성격인지 몰라. 자기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래. 그게 뭐 굉장한, 뭐 대단한 성격인 것 좀 자랑까지 해. 뭐가 모질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화는 냈지만 해질 때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더니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되겠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여보,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맞아, 당신이 잘못했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미안해. 그날 저녁 제일 행복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깊이 깊이 명상했을 때 우러나오는 축복입니다. 그 부부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 놓치면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몇 번 지나면 이제 도장 찍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어느새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거야, 그 집안에. 여러분, 말씀 그냥 책꽂이다 꽂아놓지 마시고 펼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현민 씨가 몇 년 전에 이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로 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불치병입니다. 계속 설사를 해요. 55세인데 그때까지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설사하러 가는데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 한방 들어보니까 전국의 요양원은 다 가봤어. 황성주 생식부터 뭐 하여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설사를 해.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자기 병명 썼는데 A4 용지로 두 장인가 돼. 장누수 증후군,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섯 번씩도 삼키는 거야.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인데. 그래서 아니 그렇게 여러 군데 다녔는데 100번 씹으라는 말 안 들어봤더냐. 그랬더니 오래 씹으라는 말은 했지만 뭐 다 하는 얘기지 뭐. 그리고 이건 고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요 100번 씹으라고 하는 이 효능을 쫙 설명을 해줬는데 인간이라면 고친다니까요. 근데 너무 확실하게 고쳐졌어. 죽어도 100번을 씹는 거야. 소풍 간다고 하는데도 100번을 씹고 앉아있어. 죽어도 100번을 씹는 거야. 다 나가고 혼자 남았는데도 100번을 씹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설거지 하는 사람 눈치 보여서 좀 빨라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빨라져. 제가 몇 번을 관찰을 해도. 야, 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네. 근데 그 내공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1개월을 그날부터 100번을 씹어서 먹는데 1개월 지나니까 설사가 딱 끝나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있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질병하고 비슷한 환자가 왔어요. 이제 전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밥 먹을 때 100번 씹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비법을 자기가
전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다 나가고 혼자 먹어도 설거지하는 사람이 자꾸 얼쩡거리면서 눈치 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냥 100번 씹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버텼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 이제 설사가 한 3일 안 나니까 집에를 간대. 제가 수많은 환자를 봤잖아요. 아, 지금 가는 건 아니다. 2개월만 더 있자. 그러면서, 자, 여기 거칠거칠하고 그냥 아주 형편없는 땅에다가 시멘트를 쫙 쳤어. 얼마나 예쁘고 깔끔해요, 그죠? 그러나 양성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은 이제 시멘트 싹 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살얼음 얼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가서 미세먼지 한 번만 딱 맡아도 그냥 깨진다. 조금만 더 붙이자. 아, 이게 약 먹지 않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까지 55년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2개월도 못 하느냐. 참 사람 마음 아무도 못 돌립니다. 간대. 그리고 뭐 어떻게 간대는 거를.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내려왔어. 아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딱 가서 그날 저녁에 라면을 먹었더니 그냥 설사가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뒤로 2개월을 더 하고 완전히 굳혀진 다음에 지금 2년이 넘게 지냈는데 아직도 안 와. 소식을 하도 궁금해서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취직을 했대요. 처음으로 55세 취직을 했어요. 꼭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100번 씹는 습관을 길들이면 기억력이 증가가 돼요. 치매가 예방되고 걸린 치매가 치료됩니다. 바지에다 똥 쌀 정도의 치매 환자들이 여기 설악산에서도 멀쩡하게 좋아지는 것을 우린 많이 봅니다. 지금도 자기 방도 못 찾아가던 94세 할아버지가 방을 못 옮겨요. 이제 하도 다니니까 이제 방을 이제 어떻게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옮겨주면 어떡하나. 못 옮겨, 솔직히. 근데 오늘 방을 드디어 옮겼어요. 예전엔 안 돼. 못 옮겨. 오늘 방을 옮겼어요. 그냥 아들, 딸 막 계속 전화를 하면서 나를 왜 여기다가 버리고 갔느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를 하는 거야. 지금은 가라고 해도 안 간대. 여기가 천국이래. 이 음식 계속 먹으면 하나 걱정이 있는데 신선될까 봐 걱정이 된대.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완벽하게 치료가 돼요. 자, 왜 그럴까? 일본 기후대학 의과대학에서 오노스카 미노루 박사팀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모르는 그림을 막 빨리 100장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거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요거 봤어? 안 봤어?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56.2%를 맞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분을 씹게 했습니다. 2분을 씹은 다음에 비슷한 난이도의 그림 100장을 다시 지나가게 했어요. 2분 씹은 것밖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87.5%를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발표한 내용은 씹을 때 어금니가 딱딱 달 때마다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자극이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억을 만드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또 달리 연구한 것을 보면 치매에 걸린 환자들일수록 어금니가 없어요. 어금니가 없는 사람은 빨리 임플란트라도 심든지 틀니라도 해야 돼요. 이 자극이 가야 됩니다. 자극이 가야 돼요. 평생 뉴스타트만 하고 뉴스타트만 전하고 사신 우리 자라는 교수님 치매가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위장이 안 좋아요. 위장이 안 좋아서 축을 좋아했어요. 어금니가 없습니다. 틀니를 껴야 되는데 이게 귀찮잖아요. 자꾸 빼놓고 죽을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치매가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래오래 씹으면 머리가 계속 명철합니다. 치매 안 걸리는 가장 강력한 비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암송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경선 선교사님은 치매는 안 걸릴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시편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계속 읊조리고 언제까지 읽어요? 암송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내가 보고 들은 것 잊어지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이 장에 70%의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데 100번을 씹어서 여기에서 영양소가 다 잘게 소화가 돼서 들어가면 영양소는 흡수되고 독소는 알아서 버려지고 면역세포 할 일이 없어요.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면역세포를 가진 사람들은 오래 씹는 것부터 해야만 됩니다. 여기 Journal of Prosthodontic Research 2019년 4월 호에 유시다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30분 동안 씹게 했어요. 그리고 피부에서 이렇게 샘플을 뜯어내가지고 씹기 전과 30분 씹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피부에서 균과 싸워주는 펩타이드 1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99.4 정도 있었는데 30분 씹었더니 142로 면역 물질들이 증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치과 의사들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또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 면역체. 이것은 씹기 전에는 2.39 정도였는데 씹은 후에는 3.61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면역력들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학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몇 번 씹어야 되겠어요? 100번을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씹고 씹으면 면역력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해지는가.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모든 이 세상 끝까지 우리의 말씀을 먹은 이 행복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암이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천하무적의 영적인 면역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역력이 강하기를 원하면 100번을 씹으시길 바랍니다. 알러지로 면역력이 약해서 콧물이 그냥 빗물처럼 쏟아져서 손수건 가지고는 안 돼요. 다
타월을 가지고 닦고 닦고 닦아야 되는 부산에서 오신 분이 100번을 씹는 것부터 여기서 배우는 이 모든 것을 실천했더니 일주일 만에 콧물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 힐링센터 부엌에서 밤찬을 만들어도 될 만큼 좋아졌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분이 요 콧물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좋았던 적 딱 한 번 있었대. 아니 세상에 콧물 나와서 좋은 경우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 시댁에 가서 명절 때 누가 밥을 해야 돼요?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개만 숙이면 콧물이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마 위에 반찬 놓고 고개를 딱 숙였더니 쭈르륵 하고 반찬 위로 콧물이 떨어졌어. 이걸 시어머니가 봤네. 야야야야 넌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냥 쉬어라.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래도 만며느리인데 밥 반찬 제가 해야죠. 아니 그냥 들어가서 쉬라니까. 그래가지고 동서들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방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날처럼 좋았던 적이 없대. 자기네 시댁 부엌에서도 쫓겨난 이분이 힐링센터 부엌에 들어와도 괜찮을 만큼 좋아진 걸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육적인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음식인 말씀도 꼭꼭 씹어서 먹는 운동을 실천하시게 될 때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빛 성령이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 그냥 달라고 때만 쓰지 말고 먼저 지금까지 읽던 말씀들 꼭꼭 씹어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마음속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번 이 힐링 캠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